아빠가 길 가다 뽑아온 소화전! 엄마가 사놓고 앉히는 피아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카차카차카 게이입니다. 아우, 저는 몸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 운동 열심히 해서 저기 보이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저렇게 커버리게. 엄청나다 이 사람들. 어, 무서워. 한번 커져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해볼까요? 도구를 들고. 아, 지금 모자를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쪽에 보이는 이 50K 돼 있죠? 여기 차죠? 요게 우리가 머슬을,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 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 보여요? 오오오오오 이렇게 점점 커지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모은 근육을 파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여기 코인이 생겼죠? 여기서 돈으로 가서 운동하는 운동기구도 살 수 있고, 지금 저는 여기까지 체어까지 있는데 요거 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살 수 있고, 이건 유전자. 얼마나 빨리빨리 커지는지 지금 여기 모아야 돼요. 하고 이거는 그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면 돈을 버는 속도나 몸이 커지는 성장 속도가 매우 매우 빨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다시 태어날수록, 리본 할수록 좀 더 쉽게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이건 말고도, 나 왜 이렇게 조그매. 이건 말고도 이 게임이 꽤나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조그마다. 나 몸이 약해. 너무나 애들이 나를 괴롭혀. 그래서 안 되겠어. 운동해서 나도 세져야겠어. 완전 세져야겠어. 운동하자. 오, 커지는 거 봐.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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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이렇게 하면 지금 제 상태를 볼까요? 지금 제 상태는 에임 착하게 해본 커런트 프레임 이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얘네.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왜냐면 누가 날 죽이면 이 프레임이 마이너스가 돼요. 빠지더라고. 토탈 머슬이 이렇게 되고 맥스 헬스가 이렇게 돼요. 4.4 그리고 커런트 사이즈 2, 커런트 스피드 16이에요 자, 근데 샵에 가서 우리가 기본 세팅을 합시다. 우리는 빨리 키워야 되니까. 두 배로 크는 머슬. 코인도 두 배로 주는 거. 그리고 빨리 들기. 자, here baby.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운동해 봅시다. 어, 나 때리지 마. 도망가야겠어. 자꾸 애들이 날 때리면서 맞으면 이쪽에 에너지 나 거의 다 줬어. 왜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어이! Oh, no. 야! 정말 이럴 거야 이 나쁜 놈. 계속 운동해. 자, 일단 50K 먹을 때까지 계속 운동할 거예요. 오, 얘네도 엄청 크다. 나도 얘네처럼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 여친 냉장고를 들고 운동을 하고 있어. 아, 나 또 밟으려고 그래. 왜 이래 또. 왜 날 괴롭혀. 난 아무도 안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아, 이 쪼꼬미들 다 혼내줘야겠는데. 아, 또 밟혔어. 여기에 에너지가 빨간 애들이 많아서. 아! 자꾸 이럴 거야? 안 되겠어. 더 빨리 커지고 싶다. 더 빨리 커지고 싶다. 좋아요와 구독을 팍팍팍 눌러주세요. 머슬이 124씩 커지고 있죠? 오, 쟤님 봐. 어? 아, 뭐야. 왜 자꾸 여기서 밟는 거야. 안 되겠어. 안전한 위치를 찾아야겠어. 쟤네 자꾸 괴롭히니까. 왜냐면 쟤네가 여기 빨간 서클에 들어오면 아우! 아우! No. 여기 빨간 서클에 들어오면 몸이 홀쭉해져요. 근육을 다 파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어야겠어. 자, 랭크업! 자, 여러분. 조금만 이따 봐요. 내가 레벨 얻지 마 하고 돈을 좀 많이 모은 다음에
자꾸 때리려고 그래. 와, 진짜 나쁘다. 자, 일하고 팔고, 일하고 팔고, 일하고 팔고. 8호에 뭐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렇지. 뭐야,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죽었어. 나쁜 놈들. 쟤네 나빠서 못됐어. 내가 금방 커서 복수해주겠어, 이 나쁜 놈들. 근데 머리는 안 커지나봐. 몸만 커지고. 희한하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를 괴롭혔던 녀석들을 혼내주겠어, 아주. 나도 운동하면 아주 강해질 수 있다고. 아우! 지나가다 날 친 것 같은데 그냥 죽었네. 그럴 수 없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어. 꾹 참고 기다리자. 강해질 때까지. 장 보고 그냥 가져온 이마트 쇼핑 카트! 변태 같은 옆집 아저씨 타이어! 시집 안 간 이모네 집 냉장고! 10년째 가수 지망생 막내 삼촌 드럼! 아빠가 길 가다 뽑아온 소화전! 엄마가 사놓고 안 치는 피아노! 때리지 마. 왜 때려 나를. 자, 리본. 자, 리본. 오케이. 와, 다시 태어났어. 아, 내가 말라깽이 같아 보이지? 아,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한번 빨라졌어. 운동을 한번 하면 아직도 약해. 뚜루뚜뚜뚜뚜뚜 150! 변신! 파이어! 파이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파이어! 예! 오, 60씩 주는구나. 더 많이 주는구나. 엄청 세졌어, 엄청. 하면 약해진다고. 이것들이. 아! 까불어. 내가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봐. 그렇지,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나의 괴롭혔던 놈들 다 혼내주겠어. 혼내주겠어. 얘 또 왔어, 얘 또 왔어. 망! 자식이. 저 자식이 날만 노리고 있군. 얘도 괴롭히고 다니더니. 스테이지 6까지 있나? 자, 5 빌리언 스테이지 3가 5 빌리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막 몸 키우다가 약간 지루한 면도 있었는데 막 키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균보다는 커진 것 같아요. 평균보다 커지고 막
한번 치면 다 죽으니까 그때부터 재밌네요. 제가 제 목표는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 곧 최고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한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 예! 자, 운동은 이렇게 꾸준히 이 정도로 해야죠. 좋았어. 아주 좋았어. 게임 마음에 들었어.